How are you? 휴지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 인기 차트에도 꾸준히 예 상위 랭크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바일 게임인데 방식이 굉장히 신박한 그런 게임이거든요. 일단 어떤 게임이지? 바로 뭐 가봅시다. 뿅! 자, 바퀴가 없습니다. 바퀴 제가 직접 그려야 돼요. 요렇고란 말이죠. 자, 그리면은 똥똥똥똥 알아서 앞으로 가주는 그런 게임인데 상황에 맞춰서 야, 이걸 못 올라가냐? 잠깐만. 이런 식으로 야 뭐해? 얍얍 야 이거 올라간다. 똥? 아니 딱 제발 달려 쫓아가자. 역전 갑니다. 옹이야 안돼 안돼. 아 오늘 약간 뉴비로 시작해서 고수로 끝나는 느낌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레벨 9거든요 이번에는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요 또로로로로. 아유 느려 너무 느려. 아유 오케이 요걸로 금세 쫓아갑니다. 땅땅땅 이거는 조금 더 샥샥샥 싹 따따 오케이 암벽등반법 별거 아니구만. 여기서 길게 해서 아니 자 달리자. 어우 힘들게 이기냐 이거. 속도를 좀 올려볼까요? 속도가 조금 딸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보너스 맵이네요 이번에. 이거는 살짝 이렇게 계단 올라갈 때는 이렇게 걸리는 바퀴 모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자 보너스 달달하게 먹고 갑니다. 중간중간에 구간에 따라서 계속 바꿔줘야 돼 이게 바퀴를. 자 레벨 11 구간도 한번 뚫어봅시다. 이번에는 초반에는 다리를 좀 길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기다란 다리로다가 쭉쭉 앞으로 오자 와 속도 개빨라. 뭐야 이거. 야 이거 이 모양이 개사기다. 잠깐만 올라가지 못하네. 자 이렇게 하나 올라가지고 다시 망치. 제가 봤을 때 요 모양이 가장 이상적인 모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뒤에 약간 걸릴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쇽. 야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거 하나 있으면은 야 속도 확실히 빠르네. 저기 뭐냐 바위 구간도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돼 깨진다. 안돼! 역전은 안되죠! 오케이 들어가고 나이스. 요 정도면 이제 뉴비는 탈출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속도를 이제 중수 구간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농구공이네. 야 신발이다. 야 나도 한번 신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쁜 깜장 고무신으로 갈게요. 깜장 고무신. 오 계단 잘 올라가. 하하하. 오! 핑! 사륜한! 야, 좋은 거는 바로 카피합니다. 야, 신발 개구신데? 자, 아까 길 따라 막대기 그려봤었는데, 이번에는 저 토르망치 한번 소환해볼게요. 뚝뚝뚝뚝. 묵직하네. 초대형 망치로 갑니다. 딱뚝딱뚝딱. 이거 망치도 잘 될 것 같아. 오! 개빠른데? 잠깐만. 이거 좀 걸린다. 착! 미니 망치로 변신! 슝. 이거는 내가 이겼지! 그렇다면 슬슬 고수 단계 한번 넘어가 볼까? 속도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마구마구 업그레이드 해서요. 레벨 12짜리 속도라 상당히 이제 빠를 것 같거든요. 저는 이번 판 순식간에 날아간다는 느낌으로다가 회오리 토네이도로 그려서 가볼게요. 가자! 뚱뚱뚱. 묵직. 달려!
뚫어버리는데요? 어? 야, 이게 걸린다고? 그렇지. 계단 구간은 문제 없어요. 샥샥샥샥. 이거는 내가 직접 그려가지고 하는 맛이 있네, 확실히. 오, 와, 뚫어 넣으셨다. 자, 저는 그렇다면은 이번에 어떤 모양을 해볼까? 어, 농구공이네. 저는 완전히 바퀴 모양을 한번 해볼게요. 굴러가요. 어, 이거는 약간 유선형 느낌이라 나름 잘 굴러갈 것 같긴 하거든요. 오케이. 안 돼. 아이고, 이거 부러졌네. 어, 근데 부러지니까 더 잘리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 어, 길게 길게 쫓아가. 아, 도로망치 소환. 짜짜짜짜짜짜짜. 오케이, 여기서 역전 골인. 따따따따. 아, 이게 확실히 약간 그 망치형 디자인이 좀 잘 되는 것 같아. 자, 요번에는 어떤 모양을 해볼까? 가제트 발로 한번 해볼게요. 뚜루뚜뚜뚜뚜뚜뚜 띠용 띠용 부셔버리고 띠용 띠용 잘 달린다잉. 예!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오케이. 너무 쉬운데요? 오, 완벽한 클리어. 자, 이번에는 뭘로 해볼까? 귀여운 치키니가 등장했네요. 저는 이번에는 별 모양으로 한번 달려볼게요. 별명 마키. 이거 계단 구간에서 나름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올라가. 아니, 뭐해? 이번에는 이제 초고수 단결 한번 넘어가 볼까? 저거 뭐야? 곧 무기라고 써 있는 곳에 이거 알통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 야, 그러면은 저 모양 자체가 개사기라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러면 약간 캡틴 아메리카가 됐다는 마인드로다가 알통문으로 갑시다. 아, 이건 보너스 거 같네. 이거는 가볍게 일단 뚫고. 망치가 은근히 잘 돼. 그리고 속도가 조금 높으려면은 어? 여기는 좀 짧은 구간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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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절벽 구간은 저렇게 좀 짧은 걸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는 우주선이네요. 알통 소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알통 다 칠해주고. 괜찮아, 살짝 느려도 나쁘지 않아요. 가보자. 오우, 목격한 알통. 아니, 야, 이래서 어느 세월에 올라가냐. 토르 소환! 갑니다!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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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더 길게. 최대한 길게. 어우, 다리가 기니까 확실히 속도는 빨리 자. 빠르네! 순식간에 역전 갑니다!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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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은 드로우 클라이머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이거는 좀 상황에 따라서 순간순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웬만해서는 길다란 망치 계열 다리가 짱인 것 같아요. 넘사벽이야 이거 속도가 딱딱딱딱딱딱딱. 아 이렇게 조그만 데는 살짝씩 살짝씩 루루루루루 다시 길게 오케이. 어우 순식간에 뚫어내는구만. 샥샥샥샥샥샥.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드로우 클라이머 한번 재밌게 즐겨봤어요. 오늘의 결론, 약간 하면 할수록 상상력을 자극하는 예 그런 게임이군요. 나중에 무기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 좀 더 다채롭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바!